자동차 사고 발생 시 내게 되는 자기 부담금, 쌍방과실의 경우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개개인이 소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착복해간 자기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환급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고 보험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며 소비자단체 공익 소송 추진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쌍방과실의 경우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측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인데도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는 게 이들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원래 취지는 100% 과실인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 부담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쌍방과실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소비자들이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는 모두 12명. 모두 최근 3년 동안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시민들입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기 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익소송의 방식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데요. 자기 부담금만큼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손해를 우리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